연주를 준비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. 국악기 가득한 악단 중앙, 지휘자 대신 사람 얼굴 로봇이 서 있습니다. 로봇이 지휘봉을 잡고 팔을 들자 연주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이내 시작된 연주는 경쾌하게 이어집니다. 에버식스, 국내 첫 오케스트라 지휘 로봇입니다. 예술가도 대체 가능할까란 의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. 그래, 로봇이 예술 영역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휘 동작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. 실제 지휘자의 몸에 센서 30개를 붙여 그 움직임을 일일이 로봇에 적용했습니다.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나 지휘자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. 지금은 스스로 학습할 수도, 준비되지 않은 곡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. 박자 맞추는 기능 정도가 최선이란 게 지휘를 전공하는 학생의 냉정한 평가입니다. 연주 당일 날에 이미 그냥 사람이 연습을 다 만져놓은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곡이 흘러는갈 순 있겠지만 뭔가 더 뽑아내기는 어려움이 있겠죠. 다만 다음 모델에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다면 또 얼마나 더 나아갈진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. 로봇과 AI 때문에 일자리 4분의 1이 사라진단 2015년 연구에서 그 가장 마지막 자리가 예술가였는데 대체 불가능할 거라 믿었던 예술 분야에서도 AI와 로봇 기술을 통한 과감한 실험과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SBS 박지현입니다.